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뜯어봐 주시죠. 네. 비타민 K. 예. 우리가 이제 비타민 K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혈액 응고에 그 영향을 주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K2라고 하는 것은 뼈 흡수, 칼슘이 뼈 흡수에 되는 것을 촉진하고요. 그 다음에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뼈 자체와 그 다음에 뼈에서 칼슘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청국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, 그 옆에 뭔가 묘한 핑크색 가루가 있거든요. 자,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갖고 왔는데요. 네. 제가 앞에 좀 준비를 해드렸죠. 아, 여기. 아, 색이 뭡니까 이게? 맛봐요? 것 같아요. 자, 그거 한번 드셔보시죠. 이거 혹시 그냥 아까 바로 제가 맛봐요? 먹던 그거? 그렇죠. 아, 내가 먹던 거구나. 맛이 괜찮은데? 맛있죠? 네. 시큼달달, 시큼달달. 네. 맛있는데 끝맛은 달아요. 약간 느낌이 애들 불량품 맛 같기도 하고요. 맛있네. 근데 이게? 자, 이게 바로 뭐냐면 네. 한번 또 이제 스티커를 띄워주시죠. 네. 이 핑크색 가루의 정체는? 콜라겐. 이게 콜라겐이에요? 자, 바로 콜라겐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콜라겐 그러면 이제 피부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?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. 이렇게. 뭡니까? 이게 준비를. 뼈인가요? 이게 이제 요것도 뼈? 요것도 이제 뼈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.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백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딱 부러지겠죠. 이렇게 부러지죠. 그렇죠. 네.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부러지는 특징이 있고요. 좀 심하게 되면 이렇게 아스러질 수도 있겠죠. 이렇게. 자, 그런데 이렇게 콜라겐이 좀 풍부한 뼈들은 탄력성이 있어요. 탱탱했어요. 네. 예,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뼈를 보면 얘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휘어나요. 그 정도. 유연해서. 애들은 유연하고. 네. 자,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뼈 속에 이제 콜라겐이 있을 때 이렇게 뼈에 유연해주고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뼈 건강과 관련돼서 콜라겐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온 김정현님의 뼈 튼튼 건강법이 뼈 탱탱 콜라겐이었습니다. 제가 사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. 그게 뭐냐면 우리 피부도 콜라겐이 구성하고 있지만 뼈도 무기질을 이어주는 건 콜라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많이 주름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뼈에도 콜라겐이 부족 할 때니까 제대로 이제 집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골밀도가 낮아진다 이런 원리인 거죠.